따뜻한 달콤한 정서 유튜버 캔디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촬영을 보기 위해서 수원 인계동을 찾아왔습니다. 일단 수원 인계동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오랜만에 자동차가 주제가 아닌 저를 주제로 한 브이로그를 한번 촬영을 보려 합니다. 일단 현재 제가 와 있는 곳은 커피고란 곳이고요, 커피고 앞서부터 이제 쫙쫙 나가면서 다른 차들 보여줄 텐데, 이제는 좀 새로 처음 시작하는 브이로그라 솔직히 저도 많은 긴장이 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 한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한번 여기 쪽부터 보도록 하죠. 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벤틀리 컨티넨탈 GT V8 버전이 있습니다. 와, 이 排기통 소리 어마어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 보시면 벤틀리 컨티넨탈 GT가 보이네. 오, 소리 보세요. 와, 역시 남자의 스피드를 울립니다. 와, 역시 벤틀리 컨티넨탈 GT의 포스트는 다른 스포츠카 못지않은 엄청난 포스터를 자랑하는데, 처음부터 벤틀리 컨티넨탈 GT 어마어마한 차 뜬 거 아닙니까? 와, 포스가 끝내줍니다.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 저도 처음 보고서 많은 감동을 느꼈는데요, 전면을 보시면 와, 정말 벤틀리에서 볼 수 없는 이 V8 GT카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차를 보시죠. 자,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여기는 아까 인트로에 잠깐 나온 메르세데스 벤츠 CLS63 AMG입니다. 일단 이 메르세데스 벤츠 CLS63 AMG 같은 경우는 쿠페형 세단이에요. 쿠페형 세단이나 또 뒷좌석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쿠페형 세단답게 CPU가 상당히 낮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토요일 밤 걸막기가 상당히 많은 스포츠카들을 볼 수 있는데, 역시 여기 쪽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CLS63 AMG 아까 인트로에 잠깐 출연했던 스포츠카가 또 나왔습니다. 이 차도 8기통 바이터보 엔진이라 배기음에서 상당히 짜랑짜랑한 소리를 보여주는데, 저는 특히 그 AMG 특유의 배기 소리는 정말로 매력적입니다. 와, 토요일날 이제 온 것 치고는 상당히 좋은 차가 많이 보이네요. 자, 배기 소리 한번 들어보죠. 와, 잠깐이지만 배기음은 상당합니다. 와, 어마어마한데, 역시 8기통 터보 엔진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포르쉐 718 마스터 GTS가 보이네. 자, 토요일날 밤맞게 어마어마한 스포츠카들 많습니다. 포르쉐 718 마스터 GTS와 그리고 여기 쪽에 벤틀리 컨티넨탈 GT가 보이네요. 와, 토요일날 처음 온 것처럼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차들이 많습니다. 4기통 대 8기통 싸움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지만 저는 8기통을 좋아하는 관계로 8기통을 선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가보시죠. 자, 이제 장소로 옮겼습니다. 장소로 보시면 여기 쪽에는 포르쉐 911, 991 카레라가 존재하네요. 그것도 심지어 뚜껑이 열리는 카브리올레 모델입니다. 와, 온 지 얼마 안 된 것 치고는 너무 많은 걸 봤는데요, 방금 왔는데도 상당히 좋은 차를 많이 봤어요. 방금 전에 팝콘 튀기는 폭스바겐 골프 GTI와 제네시스 쿠페, 너무 흥분됩니다. 지금 흥분돼서 말도 제도 못하고 있는데, 와, 여기 와보시면 밤이 되니까 너무 화끈화끈해서 미쳐버릴 정도예요. 이제 또 다른 쪽으로 가보죠. 고! 자, 여기는 보시면 아반떼 스포츠가 보이네요. 와, 아반떼 스포츠 하면 이 파란색이 상당히 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아반떼 스포츠 하면 파란색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앞쪽 한번 보죠. 자, 이제 아반떼 스포츠 앞을 보겠습니다. 한국판 86이라고 불리는 이 아반떼 스포츠. 와, 솔직히 파란 색감 너무 예쁩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인데요, 저는 이 아반떼 스포츠의 블루 색상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반면에 순정 아반떼가 보이네요. 스포츠 대 순정인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얀색 스포츠카를 선호하나요? 첫 번째, 포르쉐 718 박스터 GTS. 첫 번째로 보여드릴 차는 포르쉐 718 박스터 GTS입니다. 두 번째 차를 보여드리죠.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차는 영국에서 만든 8기통 자유느낌 슈퍼카,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차를 보고 댓글로 많은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쪽에 보시면 미니 쿠퍼 JCW 모델이 있습니다. 일단 미니의 고성능 라인업인 만큼 상당히 이 차도 운전재미에서 엄청난 짜릿함을 주는 차인데요, 솔직히 저도 이 차는 타보고 싶습니다. 운전재미에서 엄청난 짜릿함을 주는 펑카, 이 미니 쿠퍼 JCW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 그리고 JCW 순정이래 JCW 순정 브레이크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일반 노멀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스포티해 보이는 멋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탑승후기로 한번 적어봤는데, 이 차를 타면서 느꼈는데 약간 펑카답게 상당히 시트 포지션이 잡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이 차를 타봐서 이 차의 느낌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시죠. 자, 드디어 여기 보시면 아메리칸 머슬의 끝판왕 쉐보레 콜벳 C7 스파이더가 보입니다.
와 역시 와 역시 아메리칸 머슬의 끝판왕 이 쉐보레 콜뱃 C7 정말로 이쁩니다. 와 전면부부터 상당히 자세하게 보여드리죠. 자 전면부를 보시면 역시 이전 세대 콜뱃보다 한층 더 멋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엔진은 이번 세대로 오면서 8기통 슈퍼차저 엔진에 들어가서 가속감성 엄청난 힘을 준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러 가볼게요. 자 후면부를 보시면 이 모델은 소프트탑이랑 오픈이 되는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에 특히 이 엣지 스폴러는 하나의 콜뱃의 멋을 더해준다. 그리고 후면부에 네발 배기구 정말 인상깊네요. 그리고 이 차에 전 배기음을 포람페 모터쇼트에 들어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배기음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또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주행 중일 때 배기음으로요. 자 이제 보여드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6기통 터보엔진에 들어간 팝콘 몬스터 바로 CLA45AMG 모델입니다. 일단 저도 이 차를 좋아했던 이유가 팝콘 배기 때문인데요. 하나 팝콘 배기는 상당히 인상깊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도 보시면 일반 CLA랑 다르게 상당히 공격적이죠. 자세하게 한번 보시죠. 범퍼서부터 이어지는 전면부의 디자인도 이전 세대랑은 다르게 상당히 공격적이고요. 6기통 터보 엔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측면부에 휀달아 보시면 터보 AMG라고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8기통 모델 V8 바이터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기통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면부로 가시죠. 자, 후면부에도 보시면 AMG 전용 머플러 팁과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AMG 로고가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AMG 로고와 그리고 카본 엣지 스포일러가 상당히 이 차에 멋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배기구 디자인은 AMG 전용 머플러 팁이라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제 이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보죠. 자 그래서 오늘이 수원 인계동 여기서 하는 브이로그 촬영 방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처음이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도산에 대할 때도 원래 브이로그를 촬영을 했는데 도산에 대할 때 영상이 좀 음성 문제로 좀 못하게 돼가지고 인계동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지만요.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고 그래도 사람들은 역시 상당히 많아요. 사실 토요일날 밤늦게 사람들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멋진 스포츠카들을 밤에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캔디카가 하는 이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